선생님도 혹시 네. 신병이라는 네. 걸 겪었던 거? 겪었냐고요? 제가 실질상 제자가 되는 거는 네. 아픔이 굉장히 많았죠. 왜냐면 제자 오는 길에 있어서 되게 힘든 일이 많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신병보다는 아이들이 좀 많이 아팠죠.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. 우리 애들은 경기를 좀 많이 했어요.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얘가 뭐 경기를 하다 보면 또 얘가 하고 그 경기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.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꿈을 많이 꿨어요. 이제 꿈도 많이 꿨고 실질상 보기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저도 모르게 이게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. 정말 제가 이 길을 온 거는 우리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지만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네. 큰 사건이 좀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병원을 갔다 오는 길에 네. 약국을 들렸다가 우리 이제 아기가 있는데 갑자기 내가 주시하고 계속 봤는데 순간 진짜 1초도 안 된 순간 아기가 트럭에 깔린 거예요. 우리 큰애가. 근데 트럭에 짐이 엄청 많았어요.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마트 배달하는 트럭이었으니까. 근데 아기가 다리가 거기를 깔렸는데 아기가 네. 탕 하고 떨어졌어요. 그리고 그 트럭 바퀴에 아기 발이 깔렸는데 지금도 흉이 있어요. 네. 이제 그걸 보고도 나는 무시하고 싶었어. 왜? 무당하고 싶지 않아서. 근데 이제 또 더 큰 문제가 생겼죠. 그러니까 아기가 경기를 했는데 유치원에 있다가 경기를 했는데 그 아이가 산소호흡기를 꽂고 정말 이제 죽었구나라는 생각도 했어요.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제가 셋째를 가지면 임신을 하면 제자를 안 해도 된다 해서 구술해서 사실은 임신을 했어. 임신을 했는데 뱃속에서 사산이 된 거예요. 응? 그래서 이제 그런 고통도 되게 많이 당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사산 당한 상태에서 아기가 또 그렇게 되니까 저는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무릎을 꿇었죠. 그러니까 우리 아기만 살려주신다면 뭔들 다 하겠습니다.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연찮게 뭐 찾아가서 뭐 하다 보니까 구술하게 됐어요. 구슬하게 됐는데 제가 거기서 신이 들린 거예요. 네. 진짜 거기서부터 이제 말문이 확실하게 터이기 시작했죠. 네.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 점사 봐주고 막 이랬거든요. 네. 그리고 바로 신구슬을 했어요. 저는 진짜 얼떨결에 생각지도 못했는데 제 이제 대신 할머니가 너는 무당을 해야 돼 이렇게 나온 거예요. 그러니까 내 입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. 얘는 무당해야 돼. 너가 네 새끼들을 살리려고 하면 네가 무당을 안 하면 안 된다. 저는 이제 그때도 막 듣고 있었거든요. 그리고 이제 그때는 저희 집에 뭐 엄마가 우리 가족들은 오는 거는 괜찮았지만 그러니까 막 주변 사람들이 우리 집 놀러 오거나 이러면은 제가 그때 당시는 오셨어요? 안녕히 가세요. 이것밖에 안 했어요. 정말 단호하게. 그러니까 제 관상이 그때는 굉장히 싸가지 없는 년. 정말 도도한 년. 이게 정말이요. 말을 자체를 안 했으니까. 사람들하고 말이 하기 싫더라고요. 지금 생각해보면 아 신에서 그랬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. 그래서 있을 수 없는 경험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저는 그 아픔으로 인해서 이제 이 길을 왔는데 뭐 아기들이 굉장히 잘 커졌고 그 이후로부터는 경기를 해본 적도 없고 뭐 그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평탄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. 그럼 어떻게 보면은 뭐 신병, 뭐 무병을 가진 사람들은 뭐 지금 앓고 계신 분들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역경이 있고 역경을 고난이 근데 요즘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산도 많이 망가뜨리고 산소도 많이 해치고 막 이러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산에 가서 기도하고 막 이러잖아요. 그런데 실질상 너무 많이 훼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안 받아도 될 신이 자꾸만 이리 갔다 여기 갔다 막 이러거든요.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무병이면 무조건 다 신병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요. 손님들이 뭐 다른 데 가서 보니까 나는 뭐 제자의 감이다 하더라 막 이렇게 하거든요. 물론 이제 간혹가다 이제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그런 얘기 하죠. 될 수 있으면 신은 받지 말아라. 남들이 봤을 때는 뭐 괜찮게 보이기도 하고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일부러 뭐 돈 벌기 위해서 뭐 제자를 하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실질상 친제자는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난 솔직히 그래요. 알겠습니다.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죠.